wondering if thousands of miles away the sky's just as blue. It's as if I'm stuck in yesterday when I'm thinking of you. 'Cause when you have your morning coffee, I'm turning out the lights so I could dream. And when you smile through the screen, I wish you could be with me. So I lay my head to rest when the sun is rising. I'll start a brand new day when the moon is shining. I long to be with you in all the places you have been. 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김정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소개했었던 북한산 라파우제의 일반층 타입을 소개하겠습니다. 370세대가 넘는 대단지고 또 모든 세대가 지하 주차장에 1.5대 이상의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단지 입구에는 경비 초소가 있어서 외부 차량들이 들어올 수 없는 보안이 조금 더 잘 되는 테라스 하우스이고요. 오늘은 일반층 타입 방 3개짜리 구조인데 이 야외 테라스가 정말 넓습니다.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인데 공급 면적은 200제곱미터가 넘는 아주 넓은 마당. 그러니까 북한산을 앞과 옆쪽에서 모두 바라볼 수 있는 타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타입 말고도 두 가지 타입이 더 있는데 그거는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영상은 이전 영상과 마찬가지로 유료 광고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예약제로 운행되고 있고요. 이 집이 궁금하시거나 보고 싶거나 또 상담을 받기 원하시면 위쪽에 있는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 마지막에 이전에 소개했던 펜트하우스 영상도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하는지 보고 싶거나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오늘 소개할 집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실제로는 90여 타입이 있는데 이 샘플하우스는 4가지 타입이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영상은 두 가지만 소개를 하고 이 베란다, 이건 테라스가 맞겠죠. 테라스가 다른 타입들이 만들어져 있어서 이거는 제가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넓은 테라스가 있는 타입도 있고 그리고 저 반대편에는 이거보다 약간 작은 타입이 있어요. 그거는 분양가가 아무래도 조금 더 저렴할 것 같은데요. 건너가서 마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거실과 방에서 나올 수 있는 방금 보여드린 타입보다는 약간 작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 이 일반층은 지금 샘플하우스가 저 안쪽에 만들어져 있는데 이 테라스가 이거의 한 두 배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층 보여드리러 가볼게요. 여기가 제가 오늘 소개할 일반층입니다.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고 계약 면적은 220제곱미터가 약간 넘습니다. 보통 85제곱미터면 계약 면적이 115제곱미터 정도가 될 텐데 여기는 정말 넓은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계약 면적이 아주 넓습니다. 여기도 이 방화문은 설치되지가 않았는데 실제로는 방화문이 설치됩니다. 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오면 정면에 4칸의 신발 수납장 그리고 오른쪽에 흑경이 달려있는 2칸의 신발장이 있어요. 제가 카메라가 무거워서 한쪽 문을 열어놨는데 여기는 깊이가 조금 있어서 이렇게 골프백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중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오면 이 오른쪽에 주방과 거실 그리고 이쪽에 안방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타입은 안방과 이 작은 방들이 거리가 떨어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왼쪽에 복도를 따라 들어가면 두 개의 방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른 타입의 일반층이 있는데 제가 이 집을 소개하는 게 다른 집들과 약간 다르게 생겼어요. 이렇게 얼핏 보면 똑같지만 이 주방 옆쪽에 세탁실이 이쪽에도 있는데 이 왼쪽에 아주 큰 세탁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건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 주방은 지금 현재는 DP가 되어 있는 이런 냉장고, 광파오븐, 뭐 식기 세척기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게 유상 옵션도 있고 기본 옵션인 것도 있어요. 이거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아래쪽에 광파오븐, 이 식기 세척기는 기본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칼 도마 살균기. 지금 모델하우스는 지금 주방 옆쪽에 있는 이 공간을 세탁실로 연출을 해놨는데요.
세탁실은 두 개의 방이 있는 저 뒤쪽에 이거보다 더 넓은 곳을 세탁실로 사용을 하고, 여기는 주방 옆쪽에 있으니까 보조 주방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개인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주방 옆쪽 보조 주방으로 사용을 하고요. 뒤쪽에 아주 큰 세탁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거실이고, 제가 먼저 소개했던 복층은 600에 1200짜리 포쉐린 타일인데요, 여기는 600에 600짜리 비앙코 패턴의 타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방, 거실, 에어컨은 기본 옵션이고, 그 외부에서 스마트폰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홈 IoT 시설과 각방 온도 조절기도 다 있네요. 제가 먼저 본 영상에서도 언급했는데, 여기는 이중 샤시로 되어 있지만 실제 집은 시스템 샤시, 시스템 창호가 끼워진다고 합니다. 이 타입은 지금 제가 오른쪽에 방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저 안방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이 거실에서도 나와서 앞쪽에 있는 이 북한산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계단식 구조로 되어 있어서 평생 앞이 막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타입 계양 면적이 넓었잖아요. 이 타입은 이 옆쪽, 저 안쪽까지 이 테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입 안방 사이즈는 아주 넓죠. 제가 면적도 다 표시해 드릴게요. 이 방에서도 이 테라스로 나갈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선택 옵션인데 히노키탕이, 노천탕이 설치되어 있어요. 여기는 단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을 해도 가운을 입고 여기서 반신욕을 즐기셔야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화장실, 왼쪽에는 드레스룸이 있어요. 그 중간에 여기는 화장대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안방 화장실에 욕조는 없지만 욕실이 있습니다. 욕조는 공용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 드레스룸은 양쪽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냉장고 뒤쪽에 아주 넓은 팬트리룸이 있습니다. 여기는 도심과는 떨어져 있어요. 뭐 중형마트는 차량 한 3, 4분 거리에 있지만 그래도 식료품이 여유있게 사서 저장할 수 있는 팬트리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욕조가 딸려있는 공용 화장실이고요. 그리고 두 개의 방이 여기 붙어 있는데 이 왼쪽 공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주방 옆쪽에 세탁실로 연출된 공간이 있었잖아요. 그 공간보다 두 배 정도 더 넓습니다. 여기를 세탁실로 활용을 하고 주방 옆쪽은 보조 주방으로 사용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있는 이 방이 약간 작아요. 그리고 이 중간방은 붙박이장, 드레스룸이 만들어져 있어요. 오늘은 제가 북한산 이 라파우즈의 일반층 타입을 소개했습니다. 이 집은 제가 직접 보여드리거나 상담하지 않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주시면 여기 분양팀에서 자세하게 안내, 뭐 예약 다 도와드릴 거예요. 이 집이 보고 싶으시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고, 다른 집들이라든지 뭐 복층 이런 거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뭐 저한테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북한산 라파우즈의 일반층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